권영삼 원장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페 뭐뭐를 강의할 거라는 걸 적어놨었는데 그거 한번 저희 박 선생님 그 칼럼 몇 번 걸리라는 거 쭉 나오는 거 뭐 진짜 나올 수 있어요? 칼럼 그 네이버였던 거 예, 요거 밑에 우리 안내한 밑에다 왜 댓글다 다루는 거 지금 찾아보고 아, 예. 거기에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항정신병 약물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최소 유용량을 찾으신 분들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무시무시한 글들도 적혀 있는데 모든 약들이 부작용 약점을 찾으면은 그 약을 복용할 수 없을 만큼 부작용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도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먹으면서 어떤 부작용이 왔었다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담당 주치의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뭐 프린트 내준 게 있었어요? 이거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 이건 내준 거 없었어요? 있어요. 네, 입장 있어요, 원장님. 네. 요거 하나 좀 갖다 드리실래요? 네. 저를 하나 주세요. 여기 이제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자마자 복용하자마자 급성으로 올 수 있는 게 이거는 우리 태어난 환자들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병동에서 이 급성 감인 반응이 나타나는 모든 약물에 대한 그런 감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하다못해 마시는 차에도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으면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막 얼굴이 툭툭 붓는다든가 막 온몸에 부종이 온다든가 이런 급성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오면은 입원에서 이런 부작용이 오면 즉각적으로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에 대한 감인 반응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입원해가지고 제가 36년째 정도 환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급성 감인 반응이 왔던 와가지고 약을 바꾼 환자들이 그동안에 한 두세 명 될 것 같아요. 두세 명. 그러니까 크로프로마틴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처방을 했는데 다음날 봤더니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무슨 벌에 쏘여가지고 다 부은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어떤 이 감인 반응 같은 것들은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경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이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수면장애라 그래서 이런 거 카세핀 먹는 사람. 이 카세핀이 쿠에타핀입니다. 이 쿠에타핀. 이런 거 먹는 사람은 잠을 많이 자요. 쿠에타핀 먹는 사람도 잠을 많이 자고. 그래서 이 과수면이 되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불면이 문제되는 사람은 이제 고역가 항정신병 약물로 최근에 개발된 약들, 로나센, 아비리파 이런 것들은 임대가까지 불면이 올 수 있어가지고 아침에 복용하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흔하게 경험하는 게 근육 긴장 이상증, 장시정자 불능증, 근육 강기. 어느 한 근육을 갖다가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도 턱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턱을 이쪽으로 돌리는 근육 하나만 당기기 때문에 선생님이 턱이 돌아가서 턱이 안 돌아와 이러고 응급실로 찾아와요. 이제 병동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항정신병 약물에 부작용이라 그래가지고 칼럼에 글 써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벤젠트로핀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모하고 트리핵신이라 그래요. 알탄이라 그래요. 이런 이제 파킨슨 제 치료제들이 항콜린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중추신경계 부작용에 이 항콜린성 부작용 해소제를 사용하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수면장애까지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 근육긴장 이상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급성 근육긴장 이상증 이러면 갑자기 턱이 돌아가거나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도 눈동자를 위로 당기는 근육 하나만 잡아당기니까 눈동자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벤지트로핀이나 프로미 같은 걸 사용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근육 감지기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이 목에 있는 이런 근육들을 감지를 시키면은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삼켜지지 않는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작용들은 근육이완 작용이 강한 항불안제, 디아제팜하고 벤지트로핀, 거기 적혀 있는 프로이모, 그 다음에 트리액신, 이런 부작용 해소제, 우리 흔히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 해소제로 알려져 있는 약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벤지벤지라고 해가지고 벤지트로핀이 흔히 널리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 운동마비가 나타나고 고열이 나고 해가지고 이 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심한 증세들이 나타나고 홍파 기능까지 굉장히 손상을 입는 혈청 CPK가 심하게 올라가가지고 잠잠 사망까지 이렇게 되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급성 부전 신장 부전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건 병원에 입원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약을 끊어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생활 36년 하면서 입원실에 근무한 경우가 한 반 정도는 되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급한 상황들이 아까 얘기한 그 과민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약물로 인해 가지고 급성 이 신부전증 그러니까 콩팥이 망가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약을 끊거나 이렇게 못 먹게 되는 경우들은 평안 환자들한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 칼럼에 보면은 이 혈청 CPK가 올라가서 대학병원에서 엄청 올라가가지고 고생한 환자가 제가 세안비병원에 있을 때인데 저한테 오고서 약 많이 줄이고 다 없어지고 아주 좋아져서 퇴원한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율러증 말링한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 악성증후군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발작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발작도 저효과 항정신병 약물, 특히 이 클로자핀이 잘 옵니다. 이 클로자핀이 원래 간질 발작이 없는 사람인데 발작이 와가지고 저 용량을 좀 더 많이 낮추거나 또 꼭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최소 유용량을 찾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에 주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그 2번에 있는 추체외로 증후군이라는 게 이게 파킨슨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세들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한쪽으로 당긴다든가 안절부절 못한다든가 계속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걸 갖다 장신대 불능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근육 강지, 그 다음에 사지 떨림, 손을 이렇게 달달달달 떤다든가 이렇게 할 때 부작용 해소제를 쓰면은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거기 자율신경계 부작용 이것도 흔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 약을 먹고 있으면은 입이 굉장히 마릅니다. 그 보면 자율신경계 입마름, 동공 확대, 시야 흐림, 이중감맹, 기립성 저혈압, 변비, 변형 곤란. 이거는 전부 다 이 항콜린성, 아까 중추신경계 부작용에 나타나는 이 가성 파킨슨 증세들이 나타나면은, 추체외로 증후군들이 나타나면은, 파킨슨 병을 치게 하는 저 부작용 해소제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 항콜린성 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3번에 있는 자율신경계에 나타나는 이 부작용이 올 때 저 항콜린성 약인 벤지트로핀 약 같은 약을 주면은 이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3번 부작용이 있을 때는 벤지트로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먹으면 더 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입이 마른데 벤지트로핀이 뭐 부작용 해소제라 그래가지고 먹였더니 입이 더 말라버립니다. 뭐 줄 이유가 없는 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통계의 구갈, 동공 확대, 기립성 저혈압, 변비, 배뇨 곤란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벤지트로핀이나 프로이모 같은 이 항콜린성 약을 그 부작용 해소제를 주면은 더 심해지니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혈기의 부작용, 저혈압, 부정맥, 심전도 변화. 요새 약물에 따라서 이런 크리탑신이나 또 몇몇 약들이요. 론에산, 론화산 특히 피모자제 같은 약들이 이 큐티 프롤롱게이션 이래가지고 심장 그 전달 속도를 느리게 차치하면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분열병이 된 사람들 그 책에 약 용량 적어놓은 거 보면은 한 70% 정도가 피무자제를 먹었는데 그걸 거의 다 리스펙돈으로 다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그 피무자제 같은 약들이 심장에 그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사망하는 환자들이 1000명에 한두 명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을 겪어서 사망을 이루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 심장에 직접적인 독성이 있는 약들은 점점 더 도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 책에 피부자들을 먹고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요즘 피부자들을 쓰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리스펜돈으로 다 대치됐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피부자들과 제가 레전드 1년차 때, 81년도 그때 좀 처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약이 부작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펠돈이 한 1990년대, 그때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리스펠돈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역가도 비슷하고, 대개 리스펠돈 1mm에서 2mm 정도 먹으면 최소 유종량이 돼요. 그럼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게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성적인 부작용으로 해가지고 쭉 얘기해 놓은 게, 항정신병 약물은 모두 다, 그 로라센 빼놓고는 비만이 옵니다. 부작용으로 배고픈 중추신경계를 직접 작용을 해서 배고픈 중추를 자극해서 배고픔을 자꾸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배가 고프니까 자꾸 많이 먹습니다. 자꾸 많이 먹고 또 약이 또 졸린 약들이 많으니까 잘 자고 잘 먹으니까 살이 찌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kg밖에 안 나가던 처녀가 8, 90kg가 된다든가 6, 70kg 초과하기 100kg, 120kg까지 비만이 오는데 이 비만은 내버려둘 일이 아닙니다. 비만이 오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 약을 그대로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도 피해자면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몰림돈이라는 약도 이 식탐 부작용이 없는 약이 개발되어 있었고 요즘은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요새 나오는 약으로는 이제 로라센이 식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 오는 문제도 꼭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나는 우월경 유족분비 이거는 우리 체내에 프롤락틴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그게 아빌리파이가 개발되면서 2세대 항정신병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 아빌리파이하고 롤라센입니다. 이 아빌리파이가 개발되면서 우월경하고 이 유족분비가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정신병 약물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오는 걸 과연 해소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이 오니까 고혈압 당뇨가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용하는 그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이 제일 뒤에 가면은 이 고혈압 당뇨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건 전부 다 비만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비만이 오지 않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연성 운동장애입니다. 이거는 항정신병 약물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고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왜 최소 유지 용량을 복용해야 되냐 하는 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지연성 운동장애는 혀, 입술, 턱에 침범하여 혀를 꼬듯이 내밀고 그러니까 혀를 하루 종일 날름날름 누릅니다. 굉장히 흉해요. 혀가 들락날락 하고 또 말하다 보면은 입이 벌어질 때마다 혀가 입안에 딱딱 하는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심한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턱이 이렇게 소리합니다. 턱 좀 똑바로 해보세요. 그러고. 얼굴 좀 똑바로 해보세요. 또 이렇게 소리합니다. 본인이 똑바로 하면 또 이렇게 소리합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연성 운동장입니다. 이런 정도는 상당히 약하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안면구직 씹씹씹 그린다든가, 하루 종일 이러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이런다든가 좀 더 심한 사람은 머리가 무릎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하루 종일 이릅니다. 똑바로 보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가다가 쓰러집니다.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밥을 먹는 거고 앉아가지고 몸이 참 비어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연소 운동장에는 나타나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건 좀 이따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으로 오는 이 병에서는 3번에 급사까지 적어놨는데요. 이게 대개 비만하고 관계가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하고 그 다음에 비만이 와서 몸무게가 90kg, 100kg, 110kg 가는 사람은 실제로 우리 몸의 대사에 지방질이 온 그 조직기관이 침투했기 때문에 이 심장마비나 또 뇌경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의 문제는 상당히 만성적으로 오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어떤 약이 필요하다고 다 그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느냐. 내가 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카페에 지연성 운동장애에 대해 가지고 따로 글을 또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정신병약물의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해야 되는데요. 따로 글 써놓은 거에 보시면은 진짜 장애인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 유종량을 찾아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연성 운동장애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또 유종량이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약을 필요 이상으로 약을 먹게 되면 장복하는 약인데 언젠가는 문제가 없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올 때마다 약을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국적을 알 수 없는 처방전이에요. 제가 카페 상담실에 이런 약을 먹고 있다고 딱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 줄 쫙 그어가지고 주치의 교체 대상입니다. 이렇게 딱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조현병을 예방하는데 60kg 정도의 보통 남성이면요. 카세핀이 200mg만 해도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클로자핀으로 치면, 클로자핀으로 치면 요 100mg 하나만 해도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개 합해가지고 먹은 것도 모자라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요플 이건 변비 쏟아집니다. 이것도 자, 뭐 변비 쏟아져들 뭐 변비가 오면 그건 할 수 없겠는데 이분이 다음번에 다음 달에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네, 네. 다음 달에 우리 여기 두드림에서 강의할 때까지 뭐를 빼보시냐 하면요. 원래 클로자핀을 먹는 사람은 다른 약 먹는 게 아닙니다. 다 끊어도 됩니다. 이게 당장 끊어도 됩니다. 이건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도 먹을 이유가 없고요. 발륨도 잠 너무 많이 자서 탈인데 이것도 잠 없는 성분입니다. 항불안제. 그 다음에 이 변비 소화제는 먹어도 됩니다. 이 클로자핀이 워낙 변비가 심합니다. 아까 그 항콜린 자율신경계통에 부작용해 여기 변비하고 배뇨 곤란이 나오죠, 그죠? 이 변비하고 이 배뇨 곤란은 감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카세핀만 끊어져도 변비 많이 좋아집니다. 카세핀 센시발 이것도 전부 다 변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약을 자꾸 먹으면 부작용은 자꾸 더 생깁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이 있는데요. 나중에 하시고요. 강의 끝나고 나서 하시죠. 이 약 잡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클로자핀 200만 먹어도 약이 셉니다. 네. 이것만 먹어도 세니까 네. 이거 잡수시는 분은 변비소화제는 같이 먹어도 됩니다. 이것만 같이 먹고 네. 나머지 다 끊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클로자핀 200mg만 먹으면 돼요? 예. 마가오는 안 먹어도 돼요? 아니 마가오는 잡수시니까 이건 네. 이건 어차피 클로자핀 네. 때문에 변비가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두 가지만 잡수시오. 네. 클로자핀 200mg이랑 마고 얼마 먹어야 돼요? 이것도 병원에서 준 대로 먹으세요. 이거 네. 한 알 줬어요, 두 알 줬어요, 세 알 줬어요. 이거 아마 네 알까지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고요? 변비가 해결되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루에 네 알도 좋고 두 알도 좋아요. 그 본인이 알아서 잡으셔도 돼요. 250mg 하나 줬는데요. 아, 그러니까 250, 이거 지금 변비가 있어요, 없어요? 변비가 있어요. 예, 변비 있으면은 이거 하나 갖고 모자라면 네 알까지 늘려도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변비에 도움 되는 건데. 네, 그거는 변비 같은 걸 자꾸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네. 저 마트에 가면 하루 견과류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했더니 우리 저 병원에 오시는 보호자분이 병원에 올 때마다 저한테 견과류 사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요, 이런 거. 그죠? 네, 네. 제가, 저도 병변에 가서 이걸 한번 먹어봤더니요. 네. 한 봉지 먹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때도 있는데, 네. 에이, 뭐 왕창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하루에 세 봉지 먹었더니 설사에. 견과류를 먹으면 돼요? 예, 견과류도 너무 병이 없죠? 그러면. 병변 소화제 같은 걸 몇 알을 먹냐 이런 거는 본인 체질에 따라서는 다른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하루 견과류도 내가 세 봉지 먹으니까 변을 하루에 두 번, 세 번 보더니까 변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하루에 두 번, 세 번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생활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절해 가면 되는 이야기니까. 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크로 잡힌 자, 200ml. 그럼 크로 잡힌 200ml만 먹고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러면은. 네. 변비가 오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견과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두유를 하루에 잠자기 전에 뭐 두 개 마시면 설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클로잡힌은 자, 요것만 일주일 잡으세요. 요것만 일주일 잡으시면. 예, 네. 클로잡힌은 200ml 계속 먹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입원하면 그냥 이거보다 더 빨리 줄여버립니다. 자, 이걸 먹고서 요것만 먹고서. 일주일 지나도 똑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150까지는 무조건 줄여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하나로 한번 잡으세요. 그러고 오십시오. 150ml만 먹으면 돼요? 아, 우선 요것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어보면은 이거 다 먹을 때는 비슷한 걸 느낀다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편하다는 걸 느껴지시면은. 네. 반을 더 줄이라고. 하나를 반만 먹으라고. 아, 예, 알겠어. 무슨. 네, 하나를 반 먹고. 한 달 후에 만나면 제일 좋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그 사람은. 근데 7주가, 7주째를 쳐줬는데요. 한 달 후에 저 만났네. 예, 알겠습니다. 예. 대구에서 딴 거 다 안 먹고 클로잡힌 200ml만 먹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런 시설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6개월 지난 다음에 결국은 75밖에 안 먹어요. 이것도 밥 먹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150ml 먹어요? 일주일 있다가요? 예, 일주일 있다가 괜찮으면. 괜찮으면 150ml 먹어요? 클로잡힌 200만 먹었더니 잠을 갔다가 8시간밖에 못 잔다. 아니, 잠을 잘 자요. 아니, 그쵸. 아니래.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먹으면 돼요. 그죠? 네. 목요일에도 클로잡힌 150ml로 내려도 하루에 9시간, 10시간 잘 겁니다. 예, 그럼 또 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 한 달 후에 오면 이것도 더 줄여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세요. 예, 일주일 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하나 150ml로 낮춰버려요. 예. 예, 아, 그렇게 하시면 몸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요. 다른 약은 먹을 필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약을 상의를 하시려면 본인이 양면과 용량을 정확하게 알아갖고 오셔야 돼요. 이 약을 봐도 의사들은 별로 그 관심도 없고 또 제약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약사들도 인터넷 자꾸 제약에서 다 뒤져요, 장담 찾아. 이래가지고 이 APA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4mm. 아, 루파 이게 5mm, 10mm? 네. 어, 맞네. 예, 네, 맞습니다. 아, 루파이 하루에 15mm.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여자의 체중이 얼마나 나가요? 62. 나이는요? 32. 34. 잠을 잘 자면 이거 카세핀이 퀘타핀, 세로킬 다 똑같은 약입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잠 잘 자면 먹지 마세요.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자요? 7시간? 예, 7시간 자면 적당히 자니까 우선 반 줄여보시고 잠을 여전히 잘 자면 안 먹어도 됩니다. 항정신병 약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먹을 이유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나이 34인데 시집을 가면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라도 덜 먹으면 그 아이한테 더 유리하겠죠. 예, 불필요한 약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빼가십니다. 잠잘 자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지판 15mm가 과용량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처음 정신병적인 상태일 때는 이 정도 써야 됩니다. 막 헛소리를 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막 불안해가지고 쩔쩔매고 처음에 병원 내려갈 때 모습이 있으면 이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15로 모자라면은 25, 30까지도 올려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져서 퇴원할 때 용량은 이래서는 안 돼요. 저체결이라면 퇴원할 때는 적어도 아빌파이 10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적어도. 10도 많아요. 저체결에는 제가 여러분들 거기 도표에 한번 보십시오. 아빌파이 최소 유종량이 1mm에서 7.5라고 적어놨습니다. 2에서 7.5. 예. 아빌파이 한번 보십시오. 예, 아빌파이 2에서 7.5라고 적어놨잖아요. 그 7.5가 아빌파이가 15mm짜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빌파이가 15mm짜리가 있으니까 요거 반 딱 잘라가지고 요거만 먹으면 돼. 자, 이거 다 안 먹어도 부작용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빌파이 15mm짜리가 조그만한데 그걸 반을 딱 먹으면은 따님이 시집갈 생각도 할 수 있어. 약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이렇게 딱 줘놓으면 아이고 내가 약을 이렇게 먹는데 약 안 먹어보니까 제발 아픈데 어떻게 싫어?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고 약을 먹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모든 자존감이 다 떨어지는데 저걸 다 안 먹어도 괜찮고 15mm짜리 반을 먹어도 딱 괜찮다면 아 그까짓 거 뭐 아무도 모르게 먹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빌파이 7.5에서는 재발이 거의 없습니다. 저 체격이면은 5mm에도 80%는 재발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반 잘라서 2.5 먹는 사람도 50%는 성공합니다. 이건 해봐야 알아. 자, 여기서 약 자꾸 줄여라 그러니까 약 줄였다가 7.5에도 한 90% 한 95%는 재발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운이 없어서 5%에 끼어가지고 7.5를 먹다 재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이거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평생 먹어야 할 용량인데 안 그렇습니까? 나한테 가장 적합한 용량이 2.5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3배를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면 내 몸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꼭 필요한 걸 찾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당장 가가지고 이거 안 먹어보셔도 됩니다. 한 5일쯤 있다가 여전히 잠을 잘 자거든 이거 5mm 빼십시오. 10mm만 먹고 한 2주일을 보내십시오. 아빌파이 10에서 2주일을 보내도 똑같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표정이 살아납니다, 오히려. 그러고 나면은, 나도 그 최소 용량까지는 빨리 가보고 싶다 싶으면은, 2주 후에 7.5로 매기려면은, 5짜리 반 자르고 10짜리 반 자르면 7.5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7.5로 먹어보고,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약을 처방낸 주치의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이런 상의를 하면 그 전문의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건영태 새끼고 웃기는 새끼야 그거. 싶은데 지가 언제 환자 봤어? 그 새끼 소장 나왔다고 그러면서 아주 제가 잘난 척이나 하고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삽니다. 근데 제가 그 소리 듣는 줄 그런 욕을 얻어 먹는 줄 알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거는 환자들의 생활이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약 주는 거는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그런데 아무도 저 최소 유지 용량에 대해서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기현성 운동장애에 설명하는 데 들어가면은 어느 교과서든지 3개월, 6개월마다 기현성 운동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약을 더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 신경 안 씁니다. 나한테 오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왕창 주면은 오고 있는 동안에는 제발 안 합니다. 지야 약 먹고 잠을 10시간 자든지 말든지 90kg가 되든지 말든지 의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할 게 없어요. 약이나 줘놓고 나한테 오는 사람만 오는 동안에 재발 안 하니까 그 약을 먹고 10시간 12시간 잠을 자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 그러고 결국은 환자가 한두 번씩 다 끊어봅니다. 다 끊어보면 이거는 뭐 보통 두 달, 석 달이면 한 만 이상 재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입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입원하고 나면 환자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입원하지 않겠어요. 병원에서 주는 대로 약을 먹습니다. 잠을 10시간 자든지 12시간 자든지 심지어 14시간 자고도 졸고 다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제가 이 아밀파이 같은 경우에 7.5에서 2. 그러니까 7.5에서 2가 최소 유종량이라는데 최근에 여기 2를 1까지 내가 고쳐버렸어요.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전인가. 왜 고쳤냐면 자꾸 1mm 먹고도 괜찮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 정도만 생겨도 1mm 하겠다는 사람 하게 해주지 뭐. 이렇게 먹는 사람은 시집가서 애기를 못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밀파이 1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1도 안 먹는 이 사람은 경기도 사는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 사람 시집가면 제가 뭐라 그랬냐고. 내가 항정신병 약물을 먹고서 시집가는 사람들한테는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핸디캡이 하나도 없는데 건강한 애기가 태어났을 때 수유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약 성분이 모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아들이 보통 한 3kg 전후라고 보면요 아주 미량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유만은 하지 말고 기저귀 가지고 젖가슴을 돌리면서 젖이 안 나오게 하라. 젖을 말려붙이는 약을 산부인과에서 팔로델이라는 약을 주는데 이 약은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옛날 우리 고전적인 방법으로 기저귀 시청가지고 동동 돌려매가지고 젖이 안 나오게 해서 말려붙여라. 그런데 그 목사님 따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1mm 너무 소량이다. 거의 안 먹는 거랑 같다. 먹여보세요. 나도 그 결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채소 유종량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들과 도표받은 게 제일 우측에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한 가지 선택이 우선입니다. 한 가지 약으로 채소 용량을 찾아야 장차 여자 같으면 시집가서 얘기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한 달 후에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소한 7.5까지는 하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몇 살이죠? 32세요. 체중은요? 58kg. 원래 몇 킬로였죠? 발병하기 전에 50kg. 예. 체중이 10% 이상 늘어났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주는 의사도 X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탐 부작용이 없는 로나이센이라는 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퀘타핀도 X입니다. 지금 잠 많이 자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10시간 잡니까? 12시간. 13시간.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자는데 이 약을 어떻게 그대로 먹입니까? 이렇지 않는 약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퀘타핀이라는 약을 애시당초 선택을 안 합니다. 자이프렉사도 선택을 안 합니다. 근데 퀘타핀과 자이프렉사가 우리나라 매출의 1위 2위입니다. 이 약들은 잠을 이런 식으로 병만 고치면 뭐해요? 하루 종일 잠만 자는데. 그리고 뒷담 먹고 자고 할 줄 아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12시간씩 자고 먹고 자고 할 줄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자도 퀘타핀 100ml를 주면요. 이 퀘타핀이 카세핀하고 셀케라고 다 똑같은 약입니다. 남자도 100ml 먹으면 몸이 깔아져서 내가 직장생활을 못하겠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예 선택을 안 합니다. 처음에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왔을 때도 잠 못 자면 할 수 없이 주는 약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도 저 정도면은 로나센 6ml로 바꿀 줄 알아요. 6ml로 바꿔서 2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로나센 4짜리 하나로 달랑 내려가도 괜찮을 확률이 한 80%입니다. 70-80%. 예. 예. 괜찮은 거 자꾸 올려요. 30일이라고 또 뭔가 하나 그 아비는 좀 들어오고 누가 맞다는 거가 재발이 딱 와버리라고. 그러니까 약을 올리는데 재발했다는 건 뭔가 어딘가는 참호가 있는 거고 자, 이 아비파이 같은 약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비파이, 로나센 이런 고역가 약물들이 잠이 안 오는 약들은 아침에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는 잠 못 자고는 약이 세도 이 병이 재발 잘 해요.
그러니까 아베타이를 20에서 30으로 올릴 이유가 없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점점 더 내려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는데 항정 신병약물을 더 주는 의사는 여러분들이 피해 다닐 정신과 의사라고 보십니다. 약을 뭐든지 자꾸 하나씩 더 갖다 넣으려고 그러는 의사는 여러분들이 피해 다니면 그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는 길이 맞고요. 하나라도 더 빼려고 그러는 의사를 만나십시오.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아빌파이가 불면이 와가지고 나랑 안 맞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알프람이나 이런 것들이 불면을 도와주는 약인데 이 약을 먹고 지금 12시간을 잔다면서 이 알프람을 도대체 왜 먹습니까? 이거 항불안제고 불안증이 심합니까? 약간의 불안증. 약간의 지금 병원 가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 불안해 일부러 줘버려요. 잠 더 자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웬만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잠을 12시간 잤는데 잠 더 자라고 또 자요. 왜? 약간 불안하다고 그래. 또 가서 또 불안하다고 해보십시오. 요번에는 요 두 개 줄 겁니다. 한번 내보십시오. 세 개도 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약을 하나 내가 너무 자면서 기절할 만큼 자면서 오늘 집에 가서 하실 일은요. 이거 다 빼도 됩니다. 다 빼시고 이것도 반으로 줄여도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60-70%는 제발 없습니다. 무조건 이걸 반으로 줄이고 한 일주일 먹고 의사 바꿔서 약 잡겠으면 의사를 찾으십시오. 집이 어디세요? 예. 네. 나중에. 프로이머는 무슨 약이에요? 프로이머는 부작용 해소제입니다. 아까 거기 적혀 있었잖아요. 부작용 해소제 주체 외로 증후군에 거기 보면은 칼럼 108번 부작용 해소제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거기 나 있잖아요. 프로이머. 저녁에 띄워주세요. 저녁에 뭐요? 저녁에 이거요? 아니 이 밑에 약을 띄워달라고. 아니 그거 나중에 가져가시면 되죠.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 약이 그 약이 갖고 예. 그 다음에 아빌리파이드가 이거요? 여기 지금 백자적 증기 이게 지금 크리타핀이에요. 그게 백자라는 게 추가 적혀 있고요. 예, 거기는 아비파이가 없어. 이건 아비파이 아니 이건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비파이 30이에요. 예, 그게 아비파이 30일 수도 있어요. 제가 30짜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비파이는 30이 상상이 안 될 텐데요. 15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무튼 그 약이 뭔지를 모르겠어. 제가 처음 보는 약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이 누구시죠? 이 약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쿠에타핀 이게 쿠에타핀 300을 먹는 거고요. 이거는 뭐 변비 때문에 먹는 소화제 먹기도 하고요. 맞죠? 원래 쿠에타핀 300이 변비 소화제고 여기에 알프람이 0.25짜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현재 주사를 200 50ml 주사를 하셨거든요. 약을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재발에 한 세 번 정도 인베가 서스티나를 네, 저 150ml 네,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자율적으로 입원하기가 언제 했냐면 이것만 먹어도요 네. 이 세로켈 300짜리 이거 하나만 먹어도 약이 과용량이에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밥을 못 자고 그래서 지금 한달 전에 이게 인베가 주사제 때문에도 부작용이 심하게 올 수 있고요. 잠 못 잔다는 것도 이게 세로킬 300ml만 해도 잠을 원래 잘 자게 돼 있어요. 계속 무섭다고 해서 막 그건 제발이 온 거예요. 제발이 온 건데 예, 본인이 약을 안 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약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게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원한 지 50일 만에 주사를 해가지고 퇴원을 했거든요. 발병한 게 언제인데요? 발병한 5년 올해 그럼 5년 되고 상당 기간이 됐는데 왜 약을 하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맞췄거든요. 치가 3개월 동안 안 먹었고 이번에 이거 다시 재발돼가지고 50일 만에 주사 약을 한 번씩 주사로 좀 처가 있더라고요. 하고 40일 만에 나와갖고 지난 18일 날 주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11일 날 18일 날 4일 만에 막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막 뱃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인베가 장기 주사제 같은 거나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도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40분, 31분이 한꺼번에 엉덩이에 주사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아주 막 못 견딜 정도로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살 같긴 해요. 아주 이 부작용 때문에 철저히 매거든요. 아까 얘기한 여기 주체외로 증후군에 그 장시정자 불능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하루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쩔쩔 맵니다. 이거 사람을 잡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살 시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요, 이 주사제는 실제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으로 얼마든지 부작용을 없도록 약 맞출 수 있으니까 약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잘 못 맞추는 선생님을 만나면은 잘 맞추는 선생님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요, 태어나가지고 열흘 만에 다시 지금 입원하지 지금 오늘 4일째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도 가봤는데 자꾸 무섭다고 물어봐요. 그리고 불안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도 전문일 테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남의병원에 입원시켜놓은 환자를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선생님도 전문의 선생님이니까 조만간 해결해 주겠지 생각하시고 또 일주일 있다 가보십시오. 저도 저 주사는 좀 마음에 안 맞는데 그냥 저한테 그게 좋다고 약을 안 먹으니까 이게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유사제를 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피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고 환자들이 결국은 병식이 없어도는 병식이 생기게끔 교육을 하고 이 병이 어떤 병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네가 약을 안 먹으니까 억지로 한 달에 한 번씩 붙잡아가지고 주사를 놓겠다는 거는 이거는 병치료 원칙에서도 아주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게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누가 약 적어온 사람 있었어요? 종이. 아, 예. 리스테리돈 3mg, 벤지흑 1, 스리반 1, 여자 55kg. 이 약을 먹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주 정도 됐죠. 3주요? 약은 언제부터 먹었고요? 약은 뭐 발병한 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중간에. 뭐 중단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중단하는 게 문제지 약은 너무 과용량입니다. 현재 상태는 괜찮죠? 네. 예. 이거 밥만 먹어도 과용량이에요. 네. 잠을 잘 잡니까? 네. 예. 이 스리바는 안정되고 잠을 잘 자고 불안정이 없다면 끊으십시오. 네. 괜히 잠만 더 자게 합니다. 이건 불필요하고 올 당장 이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약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 중. 입원 중인 환자는 여기서 참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아, 지금 입원 중이라면은 저기서 감량을 해나가면 괜찮습니다. 입원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입원한 지 3주 됐어요. 3주 됐는데 저렇게 아직까지도 먹고 있다면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처음에 입원하자마자 주는 용량이에요, 이거라. 저는 3주 지나면 이게 적어도 1.5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 표정이 살아나요, 원래 모습. 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먹으면은 퇴원해서도 한번 저렇게 준다면은 규칙 바꾸면 됩니다. 약을 더 줄여야 됩니다. 지금 55kg 체중이면은 이게 리스페리돈 다 안 먹고 1mg만 먹어도 괜찮을 확률이 80%가 넘어요. 실제로 지금 4주 입원했다가 다음 주 자원 한 달 만에 다음 주에 퇴원하는 처녀 한 분이 비슷한 체격인데요. 리스페리돈 3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2주 만에 1만 먹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개방병동에서 집에 갔다 오고 일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약에 대해서 최소 유지용량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리스페리돈 6을 주고서 퇴원할 때도 6으로 그대로 줘요. 1년 지나도 6을 그대로 줘요. 아무것도 못해요. 3mg도 공부를 한다면 상당한 지장이 옵니다. 왜? 자기 최소 유지용량의 최소한 2배 이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약을 더 줄일 줄 아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만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펜 0.5mm, 로나반 1mm.
여자 17세, 이거 누구예요? 행운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셨습니다. 발병한 지 5일 됐습니다. 5일 됐으면 아직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저 용량은 좋아질 용량이 아닌데. 괜찮아요? 예, 좋아졌어요? 네? 제 약을 보다 안 했을 때는 봤는데 약을 해보니까 약간 돌아오고 약간이 아니라 다 돌아와야죠. 조현병의 치료 목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발병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약 부작용까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약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최소 유종량을 찾아가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조현병은 다 나왔습니다. 거의 99% 뭐 100% 다 나왔다고 장담해도 괜찮습니다. 왜? 약이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럼 과거에 1차 항정신병 약에 의해 가지고 한 90% 정도가 환자가 다 좋아졌는데 10% 정도는 1차 약에 반응이 없어서 정기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게 미국에서 1989년도부터 클로자핀이 승인되면서 정기치료 역할을 다 하고 정기치료를 안 해도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항정신병 약물이 워낙 많이 발달해 있어서 조현병은 99% 100% 다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여러분들 나눠준 도표의 최소 유지 용량을 의사들이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유지 용량을 먹는 사람은 또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12시간 잠자는데 그냥 그대로 그 약을 먹고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잘못하는 거예요. 왜? 과연 이럴 수밖에 없는가? 아니라니까요. 잠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비만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다 최선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운이 없게도 그런 데에 관심 없는 의사를 만났을 뿐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문의가 3천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들어가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사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적어도 한 20%는 되리라고. 그러면은 여기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기 칼럼에 이 약물에 대한 얘기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이프리 칼럼에 제가 글을 쭉 적어 놓은 거고요. 저 카페 만든 지가 이제 한 4년 반 됐는데요. 조현병에 관한 자료는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 아들 딸은 왜 정상적인 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가? 자, 5년, 1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고 됐다고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에도 최선의 방법이 없는가? 또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는가? 이제 그런 걸 아셔야 돼. 아셔야 되고 발병한 지 1, 2년밖에 안 되는 사람은 이게 100% 정상적인 사례 가능하다니까. 여기 5개 글 뽑아놓은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사례인 20이 71명째 건강한 아기 출생입니다. 저렇게 딱 적혀요. 저게 지금 78명이 되었습니다. 처녀들이 소량의 약을 먹으면서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사는데 그 아이들이 78명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이렇게 주는 정신과 의사는 시집가면 큰일 났다 그럽니다. 개원하려고. 뭐 약 안 먹고 재발하는 거 경험하지 않았냐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정신과 의사가 반이 넘습니다. 시집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런 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병이고 약 먹는 표시가 나지 않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약물 조절을 했느냐 키포인트는 거기 달려있습니다. 근데 헛소리만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이 만성병이고 약을 먹으면 재발하는 병이라서 자꾸 재발하면 병원에 들락날락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때는 수용소 뭐 보낼 수밖에 없지 뭐 그런 병이 아니에요. 과거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병이 조현병인데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딱 찾으셔야 되고 이도 저도 해답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주시하고 해결을 못하면 제가 어디가 있는가 알아보시고 저한테 찾아오셔도 됩니다. 자, 이제 몇 사람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뭐 질문하려 하셨습니까?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최소 용량부터 찾으시고 꼭 필요한 것만 먹으면 100%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데 그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저기요, 망상기도 치료가 되나요? 망상기?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현병은 다 낫는다고. 조현병이 대표적인 증세가 망상이고 환각입니다. 그죠? 다 낫는다니까요. 병원에서 치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료 안 된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기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 클로자핀 나오고 난 다음에 다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클로자핀에 대한 것도 주사본다 하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여기 일회병원 공급안에 가시면은 칼럼에 클로자핀에 대한 글이 한 11개쯤 있는데 따로 빨간 글씨로 딱 뽑아놨습니다. 근데 선생님 주사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 키를 주사로 한다니까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주사로 예, 네, 주사로 자꾸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약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알게 하고 네. 그 약이 부작용 없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병 걸리기 전에 모습으로 안 들어오면 약이 모자란다는 건가요? 지금 원래 모습이 아니라면 약이 모자랍니다. 이게 약이 너무 약해요. 이게 지금 리스페리돈 리스펜정 0.5ml는요 예. 좋아지지 않을 확률이 90%입니다. 예, 적어도 아무리 고등학생 17살짜리라도 리스페리돈을 쓴다면은 반응이 빨리 오면 한 1.5-2ml에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0.5 가지고는 좋아지고 난 다음에 최소 유지 용량으로 거기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을 처방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적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입원 중이라고요? 아니요. 발병 되자마자 입원을 시키라고 하는데 아이 엄마가 입원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데 집에서 계속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약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 우선 적어도 2mm, 적어도 2mm 아니면 3mm를 하루 이틀 쓰면 금방 좋아집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약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네, 지금 그 약은 너무 약하고 의사 바꾸십시오. 0.5를 주는 사람은 그건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를 안 좋아지게 계속 오게 해서 입원시키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0.5를 준다는 게 지금 이해가 되죠. 며칠 분을 받았어요? 일주일 분 받았어요. 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같으면은 적어도 2mm를 줬을 거예요. 체중이 몇 킬로나? 48킬로. 네. 그럼 적어도 2mm는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푹 자면 금방 나요. 계속 그래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자, 그거는 그 세부적인 것들은요. 지금 리스펜 2를 먹으려면 47킬로면 아까 제로 부작용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해소제도 같이 줘야 되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0.5 가지고는 지금 깨끗하지 않다면은 약이 너무 약한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반응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네. 또 질문 있으시죠? 예. 예. 사실은요, 최소 유지 용량이 정해지면은 사람 살면서 웃고 울고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 이건 누구나 있는 거고요, 그죠? 어, 부모도 돌아가실 수 있고 내 자식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과의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유지 용량을 딱 찾으면은 그런 거 있다고 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필요가 없고 항정신병 약은 그대로 그 용량 그대로 먹고요. 이런 안정제 같은 거. 알프라미나, 디아제판이나 이런 바륨이나 이런 안정제 같은 거 잠이 안 뭐 고민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온다 하니까 보조적으로 주는 거지 그 항정신병 약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스페리돈을 그때 먹었다 하면 1.5mm에서는 재발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근데 2mm, 3mm를 먹었다니까 그건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또 고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약이 세도 아빌파이나 리스펜 같은 것들 약이 세도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 그냥 나빠져요. 지금 지나간 거 약 먹었던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지금 아빌파이 이거 어떻게 하든지 7.5까지 만들어가지고 오신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누군데요? 여기입니까? 네. 아니요. 위에요, 여기. 거기래요. 지금 약을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네. 네. 이것밖에 없으면 베타핀을 반으로 줄여서 먹으면서 다음 주 목요일쯤 의사 선생님을 바꿔서 찾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다 먹지 마시고 이것만 반을 먹이고 4월달 돼서 제가 한 산으로 가면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발 없습니다. 예. 저는 그 경남 진주에서 SMB를 오늘 처음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아이는 네, 이제 지수를 한 약을 뭘 얼마를 먹는지 아십니까? 예, 나 미역. 예? 예, 미역. 제술을 하다 아파서 지금 이거는 중인데 자이프레서 15하고 리스페달 엘비디하고 그것부터 천을 먹고 있습니다. 부작용제로. 잠깐만 잠깐만. 자이프레서 15. 15하고 리스페달 8하고 엘비디하고 그다음에 대파코프 천미디하고 리버터리 1.7로 그다음에 그 부작용 방지 벤조트리핀이라고 1ml를 지금 먹고 있는데 그냥 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한 달하고 3개월 아 한 달하고 한 달 3주가 되었는데 한 달 3주가 되었는데 애가 그거 처음에 사고가 너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이거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는 몇 살이고 체중은 얼마나 나가고 남자입니까? 남자애가 60kg 정도 나가고 나이는 20살 만 20살입니다. 제수를 하고 그런 상태인데 사고가 많이 무너져 갑자기 많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약을 이거는 사고가 무너지게 하는 약입니다. 이건 제가 그 카페 글에 어디 보면 사람 잡는 처방전에 적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들이 편의시고 싶은 걸 그냥 퇴원시키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아닙니다. 퇴원시켜서 지금은 근데 지금 상태 무조건 퇴원시키십시오. 이거는 사람 잡습니다. 자피렉카 15만 해도 다 용량이니까요. 다 먹어도 됩니다. 이거 벤지는 같이 먹이면서 요것만 먹이면서 무조건 퇴원시키십시오. 이건 사람 잡아.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게 지연소 운동장에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약간 의미 없는 웃음을 피식하는 그 정도가 약간 보이고 길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퇴원시켜서 대화가 안 되고 집에서 감당이 안 되면은 클로자핀을 쓸 줄 아는 의사를 찾아가서 클로자핀을 쓰게 해야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자, 이런 처방전이 저 칼럼 글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처방 보고 제가 사람 잡는 처방전이라고 그래서 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끊어버리고 이 클로자핀 200mg면 하루 이틀이면 좋아집니다. 근데 보통 엄마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클로자핀에 대한 그 부작용이 인터넷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의사들이 더 걱정해가면서 약 쓰니까 클로자핀이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좋은 약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50일 동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처방전이고 그 결과는 내 아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고 보십시오. 아주 이거 못 견디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적인 증세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약을 주고 있는데 클로자핀 쓰면 금방 좋아집니다. 지금은 상황이 사고 같은 부분이 많이 돌아왔고 돌아와도 이거는 칠한 건 못 봅니다. 이 리스펙톤 8mm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거기다 자이프렉스 15까지 더 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에 이런 처방을 이거 하나도 이렇게 자이프렉스 한번 준 적은 있을지 리페달이 8mm를 써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리스페달은 주고 아니고 자이프렉스를 갖다가 20에서 쓰다가 15를 낮췄는데 그 하나만 자이프렉스 20하고 대파코도 1000을 썼더니 정상 사고 상태가 무너진 부분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페달을 갖다가 추가를 2mm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고 자체가 안 올라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엉뚱한 말을 행설수술을 하고 자 행설수술을 하는 게 계속 이어졌다면 예. 그때 벌써 클로자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약을 쓰다가 안 되고 1차 약으로 안 되고 하면 벌써 2주일도 되기 전에 클로자핀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이거는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자핀을 모르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50%가 넘습니다. 약이 있다는 건 알아도 써본 경험이 없는 의사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조현병 환자의 한 10% 상위한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하루빨리 이 의사한테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으로는 다 망가집니다. 지금 증상이 그러면 완전히 한 80% 돌아왔다라고 생각해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약 다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무조건 데리고 나와서 자이프렉사만 15mm 먹여가지고 데려오라. 이거 다 끊어야 돼. 처음에 자이프렉스만 먹였더니 사고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리스페달을 추가를 했는데 그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망상이 그대로 있는데 처음에 입원할 때 막 난리치고 하던 이상한 웃고 하던 것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망상이 그대로 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사고의 진행이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데리고 와보세요. 와보면은 면담하면서 웃기고 농담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이가 이미 다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졌는데 부모도 아직까지 사고의 진행에 방해가 있다고 의사도 없기. 그런 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못 알아듣는 얘기. 좋아졌는데 자꾸 나쁘다고 평가를 한다니까요. 그런 약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좋아졌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클로자핀이 필요한 아이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짜도면 이대로 놔둘 일은 아니에요. 자, 좋아졌는데 평가가 무슨 사고에, 아까 뭐라고 했었냐, 뭐 사고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고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 사고가 무너졌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다른 사고. 자, 한번 보세요. 예, 어떻든지 간에 예. 이 처방은 틀렸습니다.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15번 매기면서 환자를 데려오, 그러니까 좋아졌는데 약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 있다면 이거 이 자체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도 하나를 추가하면서 좋아졌어요. 사고 부분. 그러더라도 끊으십시오. 예,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둘 다 필요해가 해가지고 지금 한 80% 정도라면 20%를 찾기 위해서라도 클로자핀을 써야 됩니다. 다 끊어버리고 클로자핀을 써야 됩니다. 한 가지만 다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는 건 아닙니다. 자우당간 아니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실 때는 오직 답답하면 올라오셨겠어요. 그죠?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지금 병원이 근무하는 데가 계속 근무하면은 당장 퇴원시켜서 데려오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4월 1일 되면은 병원 근무하는 곳이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진짜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원시켜서 이거 다 끊어버리고 자폐사 15하고 벤지만 매기면서 데리고 가보십시오. 네. 4월달에 데려오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병원에서는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들 얘기 안 하고 싶어요. 풍열 정동장애. 아니 어쨌든 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자, 조울병이나 정동장애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벌써 오늘 낮춰야 되는 건 아닙니까? 원치. 벌써 그건 당연한 얘기죠. 좋아지면 낮춰야 되는데 이 처방전이 이건 이래가지고 이건 사람 잡는 처방전이에요. 물론 정신분열 정동장애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런 처방보다는 클로자핀을 하는 게 훨씬 낫다. 그 부작용 때문에. 이거는 사람 잡아요. 이 부작용 없다니까요. 이게 더 사람 잡아요. 이게 더 아까 얘기한 지연소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약입니다. 이게 더 저거는 조혈 기능만 이상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약이에요. 정말 안전한 약이에요. 근데 클로자핀으로 효과를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클로자핀 외에는 다른 약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처음부터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10% 환자한테만 그렇습니다. 예. 만일에 정신분열 전공장애에서 이 약이 꼭 필요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보단 클로자핀이 낫고 클로자핀을 써가지고 좋아지고 나면은 클로자핀이고 이 약이고 거의 다 필요 없습니다. 전공장애라면은 나중에 데파콘토만 먹게 됩니다. 그거는 아무튼 이 처방 가지고는 애를 잡아요. 애를 잡는 처방이니까 제가 얘기한 걸 잘 마음에 두셨다가 제대로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4월 달에도 제대로 약을 먹이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저 약을 덜 먹이는 게 아들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만.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좀 예. 저는요 예. 의사 선생님한테 이름을 해갖고 저 약명 뭐 이름도 모르고 그랬네 그렇게 저렇게 딸딸 외워야 됩니까? 약을 공부 안 하겠다면 저는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예. 내 딸이 내 아들이 발병 전이랑 똑같을 정도로 자기 기능을 다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몰라도 돼요. 저거는 뭐예요? 그런데 어머님처럼 그렇게 하고서 병원을 다녔더니 헐 이건 50kg 다던 딸이 90kg가 있고요. 잠은 하루에 12시간씩 자고도 맨날 졸고 다니고요. 직장은 다닙니다. 예, 직장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의사 믿고 그대로 다니셔도 되는데 딸이 아들이. 아, 예,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그게 꼭 나 아들한테 최소 용량으로 평생 먹어야 될 약이라 하는데 적합한 약이나 이런 거는 검증을 받고 싶으면 아셔야 되고 요새는 차트도 돈만 주면 다 복사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병원이... 의사를 믿고 다닌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데 네. 잠을 7-8시간 자고도 뻗뜨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직장 잘 나가고 한다면 그대로 믿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저 지금 주사 처방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과 의사가 아까 3,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 말 안 되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부모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퇴원시키겠다 그러면 퇴원시키면 됩니다. 예, 그 말 안 되는 질문밖에 안 됩니다. 예, 약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든가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수치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카페 저 상담실에 여기 처음에 있는 상담실은 조현병만 여기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는 조울병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정신질환이 다 하는데 약을 이렇게 보고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건 무슨 처방이 이러냐 싶은 거는 줄을 쭉 꼬아가지고 제 첫마디가 주치의 교체 대상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동료들을 향해서 주치의 참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이대로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다 망가진다. 정말 이런 처방을 해가지고 이거는 50일에 지났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처방도 그렇습니다. 참 내가 믿고 10년 동안 다니는 의사가 이러고 있는데 아이 주 새로운 의사한테 갖다 줬더니 한대는 소리가 들었다고 참 미치고 환장을 오시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인 의사를 하고 싶다면은 약물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약이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또 검증하고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저기요. 아니 저 그 나는 전혀 환자를 간담을 못 얻었는데 아까 그럴 때 간담 못 하면 어디로 가라더만 저를 또 가르쳐주시오. 그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저기 예시는 복지사 선생님은 나중에 선생님하고 주최하고 상의하든 하시고 오늘 어떻게 산에 가시다니는 우리 형제가 네. 오셨는데 오늘 뭐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하시더만 저 환자를 이렇게 못 얻어 우리 주연씨가 약 못 먹고 어디로 가라고 금세를 50하고 그 유주 비치는 것 때문에 아빌파이 아빌파이 지금 했는데 안 먹어. 아니 지금 현재 먹는 게 뭐예요? 그리고 아까 또 그런 아빌파이 50만 먹어요. 그러면 아빌파이 몇 포기했죠? 무슨 없이 처방을 안 했어. 소역과 약물 뭐가 제일 불편합니까? 아빌파이 2.5 먹는데 뭐가 제일 불편해요? 혈압이 어디가 불편한가? 그러면 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아빌파이를 더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2mm짜리가 있고. 네, 그건 또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요. 네, 뭐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자 제가 얘기 계속해서 오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하나하나씩 줄여보면은요 나중에 약이 열 몇 개 먹던 게 한두 개로 다 내려와요. 그래도 재활이 없고 내가 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면 그게 더 가장 바람직한 처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군다나 조현병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인데 이걸 약을 갖다가 한 주먹씩 많이 과량 12시간씩 이런 의사를 믿고 한 10년 다니면요 나중에 진짜 참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수면이 7-8시간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다 했느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 그 다음에 체중이 5% 10% 이상도 늘어나서는 안 돼요. 발병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거의 지장이 있을 게 없어요. 내가 정상적인 수면과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 없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약물 조절이 다 끝났다고 이해하시고 예, 뭐 별다른 질문 없으면은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네, 우리 여기 주거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오시고 또 정신보건 상담원 선생님들이 이런 시간에 많이 참여하셔서 이게 무슨 잘난 척을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카페가 그런 카페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저 카페에 안티권영탁이가 있습니다. 카페 어디 가면요 권영탁 일단 욕을 해요. 제가 욕하는 줄 알아요. 저거 상대도 안 해요.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약을 채소 유종량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집장가서 아들 딸 놓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약을 많이 먹으면 저절로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해요. 아들도 딸도 다 포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을 채소 용량으로 맞춰놓고 일상적인 병나기 전에 상태로 돌려놓으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요. 저 정신불병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남자가 25명, 여자가 25명인데 시집 안 간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시집 갔어요. 대부분 다 아들 딸 낳고 살아요. 91년도에 처음 5년 경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갖다 썼기 때문에
2010년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책을 다시 출판했습니다. 그 20년 경과 기록을 첨부해서. 그러니까 한 명당 한 30년 기록이 한 50년 기록이 여기 있어요. 제가 처음 만날 때 25살 처녀였는데 거의 어느덧 50세가 넘은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가 시집갈 생각도 안 했었는데 시집가서 딸을 둘 낳는데 큰 딸이 그대로 낳는 거예요. 약 먹고 태어난 아기인데도 그대로 다니고 이상하죠. 그게 사례 50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사람이 연설장 나온 사람인데요. 재발을 경험하고 이러니까 자기 담당 교수 선생님이 재발을 경험하셨는데 시집가서 기억 안 하면 어떡하려고요? 이러니까 이 처녀도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그 부모도 시집갈 생각도 안 해. 그러고 있다가 제가 글 쓴 것들을 보고 제가 병원을 찾아갔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처녀가 결국 시집가서 딸을 둘 낳았는데 그 큰딸이 또 끝났다니. 자,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최소 유지용량입니다. 약이 정상, 내가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줘야 돼. 또 더 재밌는 웃기는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조현병과 조울병은 병이 다릅니다. 조울병일 때 처음 이런 정신병 약을 같이 씁니다. 이때 바꿔도 기분 조절제하고 같이요. 근데 조울병은 좋아지고 나면 이걸 다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정신병약, 조현병약도 좋아져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처방전을 봐가지고 조현병인지 조울병인지 알지를 못해요. 자, 조현병은 꼭 필요한 항정신병약 한두 가지만 먹으면 됩니다. 소량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실제로 수두룩해.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이런 뭐 병원 가서 불안하다 그러면 항불안제 주고 기분이 좀 뭐 어떻다 그러면 또 기분 조절제 주고 병실에서 누구랑 싸움했다 그러면 이거 또 줍니다. 조현병입니다. 다 불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좁은 공간에 20대,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서 병이 좋아지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끌티끌 싸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병명을 갖다가 바꿔가면서 자꾸 이런다고 줄일 일이 아니에요. 약이라는 거는 장복하는 약은 꼭 필요한 약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울병은 나중에 꼭 필요한 건 기분 조절제 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3년 먹으면 조울병은 약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조울병은 항상 병이 정신병적인 상태가 될 때마다 다시는 발병하지 않을 확률이 30%나 약을 안 먹어도 주기성이 한 1년 정도 되면 주기성이 끝나고 나면 재발 안 할 확률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조울병은 약을 끊자고 끊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현병은 약을 끊으면 99% 다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고 그러니까 더더욱 최소 용량을 찾아서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병이에요.